아니 진짜 신변 수아한테 사주받고 피해자 엄마 죽인 거야? 그리고 피해자 언니는 왜 또 거기 있어? 설지연이 명의자 조회 보니까 죽은 설지연이 언니던데. 대답 좀 해봐요 좀 이해할 수 있게. 천수와 상무가 강인범한테 지시해서 사건을 캐고 다니는 피해자 어머니를 죽였다. 피해자 언니도 같이 죽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강인범한테 자백받고 자백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천수와 상무가 사람 죽인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물론 전무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으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만 되면 수원은 바로 아웃이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어?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시죠. 왜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변호사님, 그건 너무 말 안 되죠. 설지연이 자살했다고 결론 내린 순간부터 경사님 우리 손 잡은 겁니다. 그 손 잡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 손 놓고 추락하실 거예요? 경사님,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세요? 응? 그러니까 내가 천수호 사주를 받아서 설지연이 엄마를 죽이고 설지연이까지 죽이려 그랬다. 뭐 이렇게 자백을 하면 내 변호를 맡아주겠다는 거네. 너희 신변. 내 말 잘 들어. 나머지 안 만들잖아. 그럼 그냥 싹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 신변도 끝이고 은채화도 끝이야. 나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 잃을 게 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나는 강인범 씨를 죽이려고 했었고 강인범 씨는 나를 죽이려고 했었죠. 뭐 물론 둘 다 실패했지만 내게 중요한 게 이제 강인범 씨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 송치되기 전까지 자백하세요. 자백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강인범 씨 탈출시켜줄 거니까. 그러면은 은채아 씨 돈 가지고 그냥 영원히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뭐 이것도 싫으시다면은 저도 부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